뼈라는 십자가 골고다의 뼈라는 작품이에요. 뼈라는 작품인데 브론즈 주물로 된 브론즈인데 많이 깨지고 휘어졌네요. 이렇게 십자가 3인을 이렇게 조각 나이프를 갖다 세워서 만들었던 작품이에요. 브론즈. 그리고 이게 십자가 보이르 뼈가 브론즈죠. 그리고 주물로 보혈의 피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흐르죠. 주물로 피가 이렇게 흐르는 브론즈로 된 작품이에요. 여기도 이제 시리즈로 그 다음 작품은 중앙이 이제 여기서는 절개가 돼 있죠. 절개가 됐지만 완전 절개는 안 됐어요. 그리고 이 피가 보혈의 피가 이렇게 흘러서 이것도 이렇게 흐르는 약간 시원스럽게 절개가 됐죠. 근데 완전히 쪼개지진 않았어요. 이렇게 보면 우리 집엔 사방 도처이가 조각이 이렇게 이 작품은 엄청 커가지고 한번 놓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해요. 장정들이 한 네다섯 명이 들어야 될 만큼 무거워요. 굉장히 무거워요. 10년 전에 이사 올 때 여기다가 놓은 다음에 움직일 수 없어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올해는 호두나무가 열릴라나 서울 그 집에 있는 호두나무 그 새끼를 호두가 떨어져서 그 싹이 난 것을 갖다 이따 심었어요. 다음에 이제 집을 지으면은 거기다 옮겨 심으려고 이렇게 화분에다가 해놨는데 올해는 열렸으면 좋겠네요. 호두나무로 호두나무